오늘 179페이지 할 차례죠. 분묘기지권. 6월, 7월, 8월이 아마 가장 힘듭니다. 강의하는 강사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잘 이게 6, 7, 8월을 잘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포기하는 분들도 가장 많이 나오고 지금 33만 명이 원서 접수해가지고 2차까지 시험 보는 분들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중간에 많이 탈락한다는 이야기죠. 시험 보면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이렇게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효자 과목이라고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효자 되는 거는 10월 31일 돼야 효자가 되고 7, 8월까지는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개정된 거는 지금 교과서에는 요약집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데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8월 20일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한 번 더 프린트를 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문제 30문제씩 계속 매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처음이라서 일단 바로 밑에 해설을 적어놨는데 뒤에 해설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계속 문제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 179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민법에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두 개만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분묘기지권은 중개실무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발생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이고요.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런 특약 없이 묘를 땅을 판 경우인데 일반 매매에서는 거의 이런 일은 잘 없고요. 일반 매매에서는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땅 주인이 묘 이장한다고 특약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경매로 낙찰받아도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 같은 말인데요. 매수인은 오래된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아도.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봉분의 기저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하는데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의 주위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상석, 분묘기지 앞에 있는 것을 상석, 옆에 비석,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약간 불룩하게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승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반드시 사승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면적을 특정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료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묘 기득권의 존속 기한입니다. 존속 기한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우리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30년인데요. 이게 특수공작물이라면 5년이 되겠죠. 견고한 건물 15년.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6번의 공시입니다. 공시.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공시라는 것은 공개표시가 공시인데 우리 등기부에 공개표시하는 것을 등기부, 지적공부에 공개표시되는 것을 소위 지적법에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등기부에 공개표시되는 건 아니고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따라서 봉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또는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묘나 예장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묻어놓은 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묘 이런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은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180페이지 7번에 보면 1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해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이 옆에다가 배우자 묘를 쌍분 형태로 쌍분이라고 하면 봉분이 두 개 있는 것을 쌍분이죠. 단분은 단분이라고 하면 봉분이 하나 있는 것이 단분입니다.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은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 것은 자유지만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간섭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기간이 30년이고 한 번 연장을 해서 3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자연장을 하면 최대 60년밖에 매장이 안 되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 땅속에 60년밖에 매장되어 있을 수, 매장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 자, 그런데 그러면 가령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로 보면 20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이때 2001년 1월 13일 이 날짜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2020년이 되었다면 이미 20년 넘었죠. 그래서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 중에서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작년, 재작년 연속 두 번 출제됐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2017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두 번 출제됐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0,
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이후에 설치된 부면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지만 이전에 설치됐다면 즉 95년도에 설치됐다면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4번, 5번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4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관리하고 봉제사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분묘를 밖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고 밖에 있는 분묘를 이 분묘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 내로 이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험에 나오질 않았지만 분묘가 여러 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장하고 이 빈 공터가 생겼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묘를 밖으로 옮기는 것,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 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분묘기지권이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라고 했죠. 민법 287조가 지상권 지료를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연체했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다.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귀속됩니다. 원칙은 종손인데 장남에게 전속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한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여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즉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입니다. 자, 다음은 18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기간,
설치 면적, 설치 장소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까 이 세 가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2001년 1월 12일까지 분묘 기지권의 경우는 설치 기간 영구 무한히 존속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면적도 사선까지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면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도 옛날에 분묘 기지권은 어느 장소에 설치된 묘들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3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요. 한 번 연장하더라도 30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0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인데 설치 면적도 옛날에 설치된 묘는 면적 제한이 없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고요.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소 제약도 있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장할 곳 없습니다. 이 장소 다 빼고 나면.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는 99.99% 전부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전부 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뭐 후보로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서 그렇고 조사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99.99% 다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장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18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용어정입니다. 매장인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그럼 4개월 전에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매장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해도 됩니다. 원래 매장은 이거 그냥 매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망하고 나면 24시간 안에는 매장 못 하거든요.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는 그럼 4개월 안 된 태아는 3개월 만에 죽은 태아는 그냥 죽자마자 바로 사산하는 경우 바로 매장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3개월, 2개월 된 거는 4개월 넘은 경우는 바로 매장 못합니다. 이렇게 바로 매장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24시간 안에 매장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망을 하면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뭐 바로 입관을 안 하고 하루 지나고 나면 관에다 넣잖아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에 넣어버리면 이제 살아나더라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24시간 지나기 전에는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이 이게 옛날에는 없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내용이죠.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뼈의 가루입니다.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하고요.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개장, 쉽게 말하면 이장입니다. 이장, 개장은. 그 다음에 봉안, 5번에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했습니다. 봉안을. 옛날 납골당이 지금은 봉안당입니다. 6번, 7번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하고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묘지하고 분묘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죠.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족묘지입니다.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2번 분묘의 점유면적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분묘도 30제곱미터 똑같습니다. 왜? 개인 묘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분묘가. 그래서 묘지나 분묘 면적이 똑같습니다. 개인 묘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합장 15제곱미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이런 숫자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공부하는 과목 뭐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2차 과목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1차 과목도 50%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도 절반이고 암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라고 했죠.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2페이지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182페이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구자는 1년 이내에 1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험에 이 1년 대신에 2년 6개월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당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44번에 11번에 있습니다. 1년. 1년입니다. 44번에 11번. 6개월 2년 시험에 X로 출제됐다고요. 1년 이내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땅속에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60년밖에 안 된다고 했죠.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는데 안 하면 형사처벌 받고요. 또 이행강제금도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사 징수됩니다만 형사처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외의 벌칙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행강제금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험에 많이 내야 국민들이 위반을 안 할 텐데 지금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전부 대권 후보들 옛날 대통령 됐던 분들도 역대 대통령들도 전부 부모들 묘 다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풍수지리에서 묘자리를 좋은 데 설치하면 후손이 발복을 하고 집터를 좋은 데 지으면 현세에 발복을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잘 되려면 묘를 좋은 자리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사후 신고입니다. 30일.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5번 35번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35번에 동그라미 4번이네요. 5번이 아니 4번이죠. 4번에 아 5번 5번 맞구나. 5번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그런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미리 허가. 이 말은 뭡니까?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허가니까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런 걸 설치하는 걸 신고 제가 시군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더라고요. 그럼 사망 안 했습니까? 한 명도 물어보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뭐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묘 설치했습니다만은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도 안 내고 처벌 규정도 시험에 내고 하면 할 텐데 현실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 받아야 되는데 묘지 면적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면적도 출제됐습니다.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자, 그러면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고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 면적은 10제곱미터라면
가족 묘지에는 몇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이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니까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죠.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이. 그래서 이제는 가족 묘지 이런 거 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죠.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 중국만 해도 묘 설치 못합니다. 전부 화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아직 국민정서상 묘 설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다 지키려면 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봉분 1m 이거는. 5번 자연장지의 조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밑줄 지났는데 이 말은 조성한 자니까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2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원래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가족 묘지는 허가받아야 됐죠. 그 자연장이 뭡니까? 화초 잔디 등에 묻어서 골분을 묻어서 장사하는 게 자연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 자연장지도 신고인데 가족 묘지는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가족 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가족 묘지는 허가인데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6번 묘지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이거 다 빼고 나면 할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장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지역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2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되고요. 3번 수변구역, 특별재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 되고요. 4번 개인 가족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종중문중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종중 문중묘지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대권 후보 요거 위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기 밭에다가 부모님 묘를 설치했다고 이거 200m 거의 다 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면 웬만하면 다 해당되겠죠. 여기에 위반되고 또 농지에다가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안 받아가지고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최종림, 보안림, 요종구규림,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기타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역, 이거 외에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방지 등 할 때가 이거 빼고 나면 없다고요, 사실상. 옛날에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면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 설치하고 이런 분들 있는데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포카라 이렇게 제가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개장하면 되는데 개장이 옮기는 거라고 했죠. 3개월 이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무연고 분묘의 경우 3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하고 개장 허가 받아서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묘 오래된 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파트나 전원주택 짓거나 이런 거 다가구 주택 지어가지고 분양해야 되는데 묘가 있으면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영구만이
공짜로 지료도 지급하지 않고 남은 땅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시험엔 안 나오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추석이나 명절 지나고 나면 잘 안 오잖아요. 묘에 추석 때 주로 많이 오죠.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거기다가 묘 앞에다가 저도 산에 가면서 그런 거 산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개장 공고 해가지고 푯말 붙여놓는 거예요. 연고자를 알 수 없어서 부대기 이렇게 3개월 동안 연락 안 오면 개장하겠습니다 해놓고 밑에 전화번호 적어놓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놔요. 날짜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신문에 개장 공고 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후보정 2명 받아요. 이거 누구 묘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인후보정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아가지고 장묘업체에 주면 장묘업체에서는 그냥 새벽 6시에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다 옮겨버리고 골분 뼈의 가루를 어디에 안 채놨다 이렇게 이제 또 묘 앞에 갔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부득이 연락이 안 돼서 화장해가지고 어디 안 채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간혹 나와요. 보면 명절에 작년까지 있었던데 묘가 어디 가고 없더라 하고 막 울고불고 하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도 사실상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8번 묘지 등의 사전매매 금지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당 자리를 미리 잡아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70세 이상인 자는 미리 명당자리 사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70세였거든요. 지금은 한 83세 이 정도 3, 4세 되죠. 평균 수명이. 그리고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뭐 에이즈, 암진단서 이런 거 있으면 또는 배우자 합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6번, 7번, 8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9번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9번 18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2번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입니다. 3번 개장을 하려는 자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 이장 옮기는 걸 말한다고 했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화장 개장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공법에서 공법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중요한 파트라기보다는 고득점 할 수 있는 파트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입니다. 세 개의 법률이 16문제 나옵니다. 주택법, 건축법이 각각 7문제, 농지법이 2문제 나옵니다. 그 세 개 법률 공부할 분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 두 달 동안 강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달 이상 하죠?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주택법, 건축법은 두 개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올해 주택법이 많이 개정됐죠? 예, 그래서 개정된 법률도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세계 법률에서 16문제 나온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인터넷에 보시면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시험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농지법은 쉽습니다. 뒤에 있는 거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농지법 출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 없고 공법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목장용지는 농지 아니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그리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대지에 우리 시골 집터 같은 거 보면은 시골 집은 보면은 이제 이 집이 있는데 초가집이
초가집은 요즘 거의 없지만 초가집이 있는데 아무도 안 살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집. 여기에다가 돼지인데, 지목이 돼지인데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으면 이게 농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를 공시지가 30%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개할 때는 반드시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용어 정의를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확인 설명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법 용어 정의를 적어놓으면 제가 그때 설명드리고 여기 적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판사들은 문서를 믿으려고 하지 말한 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했는지 안 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통작거리 철폐로 거주 지역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옛날에는 20km 안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지로부터. 근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김해평야 부산에 있는 논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시구 읍면장이 주소를 안 옮기면 실사를 하겠죠. 나중에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안 지으면 이행강정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농사 지을 의사만 있으면 거리와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30km 통작거리 내에 있는 것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 공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용어 정의입니다. 이 농업인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농업인은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기농 배우자가 기농 기촌하자고 하면 당신 혼자 가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정받고 나면 또 안 가도 되고요. 자연인 보니까 부부 같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99.9%는 다 남자 혼자 살고요. 여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요. 거의 대부분은 남자 혼자 살죠. 왜 그러냐고요? 저도 와이프가 절대 안 가고 가려면 혼자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거나 나한테 보내주라 이렇게 하던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여자분들은. 그 산속에 가면 전기 물도 안 나오고 와이프가 그렇더라고. 백화점에도 한번 가고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산속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 혼자 가라더라고.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쌀 이런 거 보내라더라고.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전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2번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자, 그 다음에 3번 대가축 2두 소 2마리 중가축 돼지 10마리 소가축 100두 뭐 토끼 같은 거 가금 1천수 꿩 1000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는 농업인입니다. 4번 농가물 연간 판매액이 원래 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100만원 이상인 자. 그래서 도라지 같은 거 캐가지고 농업에 팔고 영수증 120만원 이상 모아놓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겠죠. 그냥 5일장에 시장에 팔고 영수증도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 농업인인지 아닌지 농업인 인정받으면은 모든 혜택 우리 농어촌 특별세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농어촌 특별세 혜택이 농업인한테 가거든요. 그 농업인 인정 못 받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그 뭐 예를 들면 버섯 재배사 이런 거 만들면 50% 이상 국가에서 다 보조해줘요. 뭐 꽃감 말리는 득장 이런 거 공사하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국가에서 다 보조해준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받은 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농사 안 짓는 게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농업인들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다 먹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수입하다가 외국에서 수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말 체험용농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농업인
용어쟁 요건 요런 여기까지는 공법에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공인중개사법에 아주 잘 출제되는 파트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184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